짜듯이 생각을 짜내는데 그 생각을 뭘로 짜낼 건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창업 컴퓨터 하시러 오신 거죠? 네. 예, 제가 계속 또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창업 컴퓨터 하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도전적인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네. 혹시 블로그 같은데 글 쓰고 이런 취미 있으신 분? 한 분. 예, 대단해. 저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본인 사진 막 찍어서 하는데 그게 정말 더 잘 돼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인 많이 하지 말라고. 왜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사인 많이 해놔도요 잘 안 팔려요. 그리고 사업자는 오늘 수업 잘 들으셨어요? 네. 네. 창업 준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좀 네. 일단 좀 막막하게 네. 일단 뛰어들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어떻게 네. 준비 단계부터 오픈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표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체크만 할 수 있어서 네.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역시 리더는 또 틀리군요. 맏언니래서 항상 그런 거 체크를 좀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얼마나 또 잘했는지 우리 항상 그거 있죠. 시험 보는 거. 네. 시험 한번 볼까요? 네, 얼마나 예. 수업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가셔서 테스트 한번 하고 모르면 또 다시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파이팅 한번 할까요? 예, 티아라 파이팅! 아, 시험 어떻게 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업 잘 들으셨어요? 네. 어렵죠? 조금. 네. 그런데 오늘 그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테스트에 통과하면 정말 티아라닷컴이 활발하게 쇼핑몰을 성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은 팀이에요? 너네 둘이 개교하는 거야. 아, 뭐야. 깜짝 먼저 은정 씨랑 효민 씨랑 해볼까요? 어떡해, 아플 것 같아. 확 사라져. 자, 이제부터 쇼핑몰 창업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오늘 이 퀴즈에 이기면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각오 한마디씩 한번. 지난주의 영광을 이어가겠습니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아까 뭐였죠? 1번 문제.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서 관할 세무서에 가야 돼요. 그렇다면 다음 중에 구비서류로 바르지 않는 것. 1번 사업자 등록 신청서. 네. 2번은 주민등록 등본. 세 번째는 법인 등기부 등본. 네 번째는 의료보험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어떨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몇 번? 4번. 4번. 정답. 어떻게 근데 때리는 거 4번 뭐? 4번 뭐? 4번 뭐? 이거 시장에 나온 게 어딨어? 4번 뭐? 뭔지 뭐였지? 뭐였죠? 아플 때 가는 거. 4번 의료보험증. 그거 말해주시면 어떡해요? 한 문제 더 갑니다. 다음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거예요. 1번, 사업자가 얻은 수입 중에서 내는 세금이다. 두 번째는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6개월 단위로 과세한다.
네 번째는 자율신고를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다. 어떤 게 틀렸을까요? 자유롭게 신고? 네. 4번이요. 아닙니다. 네. 아, 내가! 아, 나한테! 아니에요. 2번. 틀렸습니다. 네. 3번! 틀렸습니다. 아, 뭐야! 자, 1번! 아, 정답입니다. 그러면 은정 씨. 사업자 등록자. 오, 정답이에요. 6개월. 6개월. 정답입니다. 이제 은정 씨 승리하셨네요. 네, 보람 씨, 큐리 씨 뒤에서 질문 잘 봤어요? 다들? 다 하신 거 봤죠? 네. 누군가 이제 이길 건데. 아, 각오 한마디씩 여기도 시작할까요? 제가 네. 오늘은 이번에는 사장님이 되어보겠습니다. 안 돼! 왜? 너 이겼냐? 그러니까 사장님이 되길 바래. 무슨 뭐야? 자, 1번. 자, 도메인이 이 네이밍 시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강조를 했어요. 반드시 몇 자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을 거예요. 몇 자. 너무 길어도 안 된다고. 뭐 길은 뭐. 도메인은 왜냐면 간판인데 너무 간판 이름이 큐리. 큐리. 6자야. 6자? 아닙니다. 사람. 보라. 5자? 5자? 그건 너무 짧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시자면 도메인은 반드시 8자 이내여야 돼요. 반드시 8자 이내여야 돼요. 큐리 8자. 8자. 정답입니다. 와. 자, 다음부터 보람 씨한테 제가 사인 눈으로 막 줄게요. 몇 번이라고? 우리 쇼핑몰 만들잖아요. 큐리 트렌드. 큐리 씨. 4번. 5번이요. 정답입니다. 와. 저희 이제. 오늘 뉴스 큐리 씨가 네 문제를 맞춰서 이겼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은영 씨 공부 더 해야 돼요? 하면 좋죠. 아, 큐리 씨도 공부하고 싶은가 보죠, 지금? 그렇지만, 자, 빨리 오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온라인 쇼핑몰 창업할 때 매출을 내기 위해서 매출의 몇 프로의 홍보비가 적절한 건지. 1번, 10%. 2번은 20%, 3번은 30%, 4번은 40%, 5번은 50%. 5번 5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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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어떡해? 은정. 네. 은영 씨. 3번 30%, 4번 40%, 2번 20%? 2번 20%. 틀렸어. 1번 10%. 유리 씨. 아니. 네. 근데 내가 아는 잘 되는 쇼핑몰에서는요, 홍보비 50% 써서 한다던데. 100만원 벌었는데, 50만원으로 홍보비 쓰고, 50만원으로 그거 해서 우리가 6명이서 나누면. 이야! 이렇게 해서, 이때, 티아라를. 은정! 바보 티아라. 정답입니다. 은정 씨. 정답이요. 정답입니다. 그래요. 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자, 일반적으로는 사업자 유형에는 일반 가세하고 간이 가세로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는 세 부담의 차이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 연간 매출액이 얼마 미만일 때 이 기준으로 나뉜다. 간이 가세. 큐리. 예, 큐리. 연간이요? 예. 큐리씨.
보시니까 어때요?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티아라닷컴을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쉽고 재밌게 풀어보려고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이런 문제를 좀 냈는데 하면서 나중에 웃으면서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1등은 선물이 있어요. 우와. 네, 선물. 그럼요? 자, 은정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꺼워. 선물 아니야. 막 매로 이런 거 우와, 이거 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사실 마지막까지 박근혜 승부를 펼치는 트리언님? 와, 다 지난번에 사실 지연이 지연이 눈빛에 제가 넘어갔는데 사실 트리언님 웨이브에도 제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제가 다음번에 사장님이 되면 트리언님을 데려갈 마음도 있었는데 이렇게 박빙의 승부를 하게 돼서 생각이 깊은 친구야. 그치? 그치? 여러모로 나한테 고맙지 오늘? 아 맞다 너 때문에 뭐야 나 때문인 거야 그 만약에 떨어지면요 집에서 순간 접착제를 붙여주세요 아이야 이 펀드랑 가인 나 오늘 해야겠니? 어디서 오는데? 그건 공부용 어떻게 변하는 것 같아요? 직장인은 샵에서 머리할 때도 자고 내일 할 때도 자고 차에 타도 자고 이렇게 또 잠은 정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1등하면 너를 선택하고 진짜? 너가 1등하면 또 나를 선택하고 이건 근데 멤버들 모르고 우리끼리 모르지 그러니까 배신하기 없어 그럼 배신하기 없지 크리스마스 창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진짜요? 새로운 저쪽도 가봐도 되는 거예요? 저 벽도 좀 뭔가 색칠했으면 좋겠어 몇 시야? 책상!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좋다 너무 예쁘다 대박이다! 퀴즈? 퀴즈? 아 게임! 그럼 올라갑니다 어디냐? 돈으로 니네가 예쁘게 착장을 하는 사입을 하는 거야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우와 여기 예쁘다 우와 이거 예쁘다 너무 선호수로 니네가 스타일링을 하는 거야 어디다 와 누우세요 아 언니 뭐야 Don't lose your temper so totally Don't lose your temper so